아니? 기분이 째져 에이 who's a bad stressor 환경 배 밑에 누가 제 티업 잘 되면 셀럽 어, 실제로 존재해요? 예 실제로 존재합니다 억울입니다 친구들이 볼 때마다 와 정말 저 진짜 억울하게 생겼다 이렇게 하길래 결국 억울이가 됐습니다 기쁠 때도 절그리고 뭐 화날 때도 절그리고 항상 저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걔 미용시킨다고 따라갔는데 뭐 유기된 고양이라 해서 제가 데려왔습니다 그때 눈도 크고 눈도 초롱초롱하게 괜찮았고 아 그러니까 살다 보면서 갑자기 눈이 살살 내려앉더라고요 제가 봤을 때 여기 눈 안에 이거 털 때문에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털이 길었어 눈 안쪽에 아, 그래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생각보다는 큰데요, 눈이. 안쪽에 결막이나 콩막이나 제3항검이나 이런 데 전혀 문제 없고 각막도 지금 아주 깨끗하고요. 그다음에 어떤 빛에 대한 반사 자체도 아주 정상이기 때문에 하는 데는 지장이 없고 원래 고양이들 눈이 어디까지 떠져야 되냐면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죠. 힘을 주고 얘가 이마 근육을 당기면 이렇게 이쪽이 정상이죠. 추정되기로는 사람으로 치자면 안검하수증 윗눈꺼풀을 들어 올리는 근육의 힘이 약해서 생기는 안검하수증 정도로 의심이 돼요 사람으로 치면 쌍꺼풀 수술처럼 이렇게 찝어주는 시술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지가 원하진 않을 것 같아요 그죠? 외국에서도 연락 좀 많이 옵니다. 대만, 일본, 홍콩 이렇게 연락 많이 옵니다. 뭐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고양이가 신기하게 생겨갖고 그 촬영에 사용해도 되냐고 사진하고 동영상하고 머리도 하얗고 이제 입도 하얗고 하니까 나이 들어 보인다고 좀 집에서 키우기가 그렇다고 파양도 한번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머 신기하네. 여기 말이 달아요. 야 너 여기도 신기하냐? 말 사춘이니? 너 말 갈기 났니? 너 무슨 옛날 장군 같다야. 원래는 제가 닥스훈트를 좀 분양을 받고 싶었어요. 지금 다 분양되고 얘 한 마리 덤보만 남았던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주인분이 이번 주까지 안 되면 보호소로 보내야 될 것 같다. 진짜.